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18쪽에 나와 있는 서브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톤은 모든 음역대에 사용할 수 있지만 고음으로 갈수록 음정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중음, 솔 이하의 저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톤은 아랫입술을 긴장한 상태에서 아래치아를 리드 끝쪽으로 움직여주어 리드의 울림을 저하시켜주는 연주법입니다. 일반적인 소리를 노멀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오프닝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 리드의 떨림을 만회합니다. 반대로 서브톤은 아래치아의 위치를 리드 끝쪽으로 움직여 주어 리드의 떨림을 저하시켜 소리내는 형태입니다. 금관 악기에는 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뮤트를 벨 쪽에 꽂아서 소리를 약하게 하고 음색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뮤트의 역할을 색소폰은 주법의 변화로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톤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아래치아의 위치를 움직여 주어 압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떨어진 압력을 입술의 긴장감으로 보충해 주셔야겠습니다. 연습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연습 방법 1번, 위치하는 마우스피스 위에 고정시켜주고 아래치아는 리드 끝쪽으로 움직여줍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입술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 아래턱에 힘을 주어 입술 아래의 턱 근육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바람의 방향은 노멀톤이었을 때에는 앞으로 곧게 직선으로 내보낸다면 서브톤일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느낌으로 호흡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습 방법은 호흡을 작게 유지하여 아랫배에 긴장한 상태로 소리를 유지해 봅니다. 서브톤은 바람 먼저 내보내고 소리가 뒤따라온다 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뒤따라 올 때도 있지만 바로 서브톤으로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연습은 바람을 길게 먼저 내보내고 소리를 뒤따라 내는 연습 첫 번째, 두 번째에는 바람 소리를 적게 내고 서브톤을 뒤이어서 내는 연습, 그리고 세 번째에는 곧바로 서브톤을 내는 연습,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연습을 해놓으시면 노래를 표현하셨을 때 좀 더 다양한 느낌으로 서브톤을 연주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습은 책에 나와 있는 기본 연습 첫째 줄입니다. 노멀톤으로 소리를 내다가 아래치아의 위치를 바꿔서 서브톤으로 이어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톤 다음에 서브톤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바람 소리를 먼저 내다가 서브톤으로 이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바로 서브톤을 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모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서브톤이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노래에 적용해서 하는 연습입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브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브톤 후에는 음정이 불안하지 않게 주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브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브라토 다음으로 어려운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반복 연습하셔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칼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